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콜드브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꼭 만들어 마시는 커피인데요. 보통 이제 짧은 시간으로 압력이나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그런 커피의 맛과 전혀 다른 색다른 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름이면 냉장고에 항상 보관해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추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할 도구는 이 프렌치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도구가 없으시면 일반 이렇게 밀폐 가능한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프렌치 프레스가 있으면 좀 좋은 점이 이제 미분을 걸러내는데 매우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준비물은 여기 종이 필터가 필요하고요. 이왕이면은 드리퍼가 준비되면 편리하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원두 선택입니다. 제가 최근 이제 가성비 좋은 원두를 찾는 중에 괜찮은 원두를 좀 발견해서 콜드브루용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콜드브루로 라떼도 만들어 마시기 때문에 중배전 이상으로 로스트된 커피를 원두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라비카 원두 100%로 블렌딩된 원두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스팅 기간도 한달 이내로 제조한 원두이고요. 이왕이면 상품 리뷰도 좀 괜찮은 그럼 원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두로 콜드브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원두 그라인딩인데요.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두 가지 그라인더가 있어서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건 이제 코맥 제품과 그 다음으로 나도나도 제품 이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맥 제품의 그라인더 굵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라인딩을 4단계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도나도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6단계로 그라인딩 하시면은 가장 맛있는 굵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제가 평소에 마시는 방식으로 추출된 그라인딩 굵기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로 그라인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물과 이제 원두의 비율인데요. 원두는 1, 물의 비율은 1:5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프렌치프레스에서 먼저 원두를 넣겠습니다. 원두는 50g 정도. 원두는 50g 정도 담아 넣고요. 물은 250리터만 냉정수로 붓겠습니다. 이렇게 쭉 부어주시면 되고요. 네.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담겨졌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저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6시간 정도만 보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시간 숙성이 끝났고요. 냉장에서 5시간 보관해서 숙성이 끝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5시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렌치프레스 먼저 추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프렌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분을 최대한 깔끔히 빼주면은 상당히 괜찮은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미분 없이 마시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프레스를 1차적으로 한번 걸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쭉 눌러주고요. 끝까지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만큼 걸러진 커피를 드리퍼를 이용해서 마지막 한번더 걸러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충분히 미분이 걸러지지만 저는 여기도 사실은 이제 프렌치 프레스로도 미분이 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2단계로 필터를 통해서 한번더 거르겠습니다. 굉장히 맛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부어보겠습니다. 미세한 미분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이렇게 추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 걸러서 추출이 끝났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분이 이렇게 걸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170ml가 추출됐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 하나는 아이스 라떼 이렇게 만들 건데요. 희석 비율은 물과 그다음 커피 1:1로 보시면 됩니다. 1:1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한번 따라 볼게요. 물과 얼음을 채워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맛은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엔 아이스 라떼 먼저. 우유를 부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와, 한번 저어볼게요. 먼저 한번 쏙 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라떼.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색깔 보시면, 와, 예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원액을 그냥 마시면 굉장히 진합니다. 상당히 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니면 이렇게 물과 그 얼음에 희석을 시켜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면은 아, 진짜 맛있네요. 이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원두의 선택도 잘한 것 같고요. 또 신선한 로스팅한 원두를 이렇게 직접 콜드브루에서 만들어서 너무 맛있고요. 산미도 없고, 그다음 되게 고소한 느낌도 있고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모카포트랑 확실히 다른 커피의 맛이 있네요. 와, 확실히 이제 아이스레몬가 더 맛있는데요. 아, 그다음에 제가 추출 시간이 5시간 걸렸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12시간에서 뭐 길게는 22시간 숙성을 시켜서 추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도 추출해 먹어봤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카페인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너무 긴 시간으로 추출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5시간, 한 6시간 추출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전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라떼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떼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한 맛보다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부드러운 라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커피와 그 우유가 잘 섞여 있긴 하지만 약간 커피 맛보다 우유 맛이 살짝 강하긴 해요. 하지만 콜드브루로 만든 아이스 라떼는 나름 독특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요. 부드러운 라떼 마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부드러운 라떼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사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근데 신선한 원두를 가지고 직접 집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마시는 이 맛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냉장고에 사실 이렇게 콜드브루를 대용량으로 추출해 놓고 일주일 정도 마실 수 있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만 추출하셔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추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도전하면서 해보시다 보면은 맛있게 추출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